소련 최초의 4세대 전투기 미그-31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비밀 무기를 쏘는 괴물 전투기 미그-31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미그-25는 천조국조차 당황하게 만들었던 전투기로 미국은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 소련 전투기들의 성능이 만만치 않음을 깨달았지만 이들을 뛰어넘는 대항마가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감시 레이더에 관측된 최대 속도와 고고도 비행 능력이 당시 미국이 운용하던 모든 전투기를 뛰어넘는 미그-25가 등장하자 자부심이 산산이 조각납니다. 하지만 정작 소련은 미국의 반응에 즐거워할 여유가 없었는데요. 오히려 당시 미국이 개발을 막 끝내고 배치를 앞두고 있던 F-15와 견줄만한 전투기가 없는 탓에 고민이 많았죠. 훗날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미그-25가 F-4E를 격추한 전과가 있기도 하지만 미그-25는 제공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소련 본토 공격에 나선 미국의 초음속 폭격기를 막아내는 방어 임무에만 특화된 요격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고고도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능력과 고속 비행 능력 외에는 특출난 게 없었는데요. 그래서 폭격기를 격추하는 데는 우수하지만 제공권 확보를 위한 공중전을 벌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미국은 해외기지, 항공모함, 공중급유기 등으로 전투기의 작전거리를 영혼까지 끌어올려 폭격기를 보호할 능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소련은 폭격기를 요격하기 전에 호위에 나선 전투기들과의 공중전도 고려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소련은 1980년대 중반에 수호위 27을 배치하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호위 27이 없었던 1960년대 말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미국이 소련의 이런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소련은 1968년부터 미그-25를 기반으로 하는 신형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미그-25가 실전 배치되기도 전이었고 이 말인즉 소련은 미그-25로 만족하지 못해서 미그-31의 개발도 병행한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속도가 전투기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그-25의 장점을 살리는 대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 했는데요. 개발 목표는 뛰어난 공대공 전투력도 보유한 장거리 방공 요격기였죠. 이후 수호위 27과 미그-29의 탄생을 이끈 순수 제공 전투기 개발을 따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일단 장거리 방공 요격기도 미국 전투기와의 공중전을 염두에 둬야 했습니다. 1975년 프로토타입인 YE-155MP가 첫 비행에 성공한 직후에 미그-31이라는 제식명을 부여받고 각종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이듬해 빅터 벨렌코의 망명사건으로 미그-25가 서구권에 샅샅이 공개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소련은 뒷목이 덜 당겼는데요. 1979년부터 미그-31 양산이 시작됐고 1982년부터 소련 방공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수호이 15와 투폴레프 128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이 같은 개발 과정과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미그-31을 미그-25의 개량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본토 방공 임무에 특화되었다는 걸 제외한다면 이 둘은 급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전투기입니다. 미그-31이 소련 최초의 4세대 전투기라는 정의만으로 많은 게 설명됩니다. 그동안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격차 때문에 소련 전투기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에 비해 항전 장비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미그-31은 공중전에서 시야박 교전이 중시되는 트렌드에 맞춰 레이더를 비롯한 항전 장비가 최신형으로 개량됐죠. 그렇다면 이런 미그-31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그-31은 전장 22.6m에 전폭 13.4m, 전고 6.4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46,200kg에 조종사는 2명이고 무장은 23mm 기관포 한문과 각종 공대공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2.83에 항속거리는 3,300km입니다. 미그-31은 수동식이지만 세계 최초로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인데요. 위상배열 레이더는 쉽게 말해 레이더파를 원하는 방향으로 쏴서 모든 방향을 더더욱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죠. 미그-31의 위상배열 레이더인 자슬론 초기형은 200km 내에 10개 목표를 동시에 추적해 이 중 4개를 각각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 4기가 편대를 이뤄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간이 조기경보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고 지상관제소나 방공망과 결합 앞에서 운용할 수도 있을 만큼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또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는 목표에 대비해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가 장착됐고 후기형은 기능이 향상된 대전자전 장비를 장착해 대전자전 임무와 방공망 제압 임무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그-31을 방어작전뿐만 아니라 공격작전에도 투입할 수 있죠. 이러한 장비들은 디지털화된 사격통제장치에 연동돼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이런 기능 덕에 미그-31은 다른 소련 전투기들과 달리 단독으로 작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술력이 미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탓에 자슬론 같은 탑재
장비들의 크기가 큰 나머지 미그 31은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무겁습니다. 하지만 효율이 좋은 터보팬 엔진을 장착해서 항속거리가 오히려 미그 25보다 늘어났고 현재 활동하는 모든 전투기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요. 선회력이나 기동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그 25와 달리 근접 공중전도 가능하죠. 미그 31은 1975년부터 1994년까지 총 519기가 생산됐고 소련 시절에는 전부 방공군으로 배치된 최고 수준의 전투기였습니다. 소련 붕괴 후 현재 러시아 공군이 200여기, 러시아 해군이 30여기를 운용 중이고 운용 실태가 분명하지 않지만 카자흐스탄이 25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지난 2015년 6기의 미그 31E를 도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러시아와 시리아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2000년대 초 북한이 30여기를 도입했다지만 확인된 사항은 아니죠. 이런 미그 31은 미국의 초음속 정찰기인 SR-71을 따라잡은 유일무이한 전투기로 1986년 1월 31일 소련 영공을 침범한 SR-71이 미그 31의 추격에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접근했고 미그 31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로곤했지만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SR-71은 이 사건 이후 소련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 수 없게 됐는데요. 이렇듯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미그 31은 최신형인 미그 31BM으로 업그레이드해 러시아에서 운용하고 있죠. 미그 31은 광활한 러시아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종으로 초기형의 공대지 전투력은 미그 25보다 부족한 전형적인 요격기였습니다. 그 대신 모든 성능을 공중전에 몰빵한 만큼 요격기로서는 상당히 강력한 공대공 전투력을 자랑하고 미그 31BM은 전폭기로서의 운용도 영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부족했던 공대지 전투력도 보완돼서 항공폭탄, 공대지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러시아군은 미그 31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2030년까지 유지할 전망이며 이후에는 팍디피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인 미그 41로 대체할 예정이죠. 실용 상승 한도가 무려 25,000m나 되는 미그 31은 D형처럼 대인공위성 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으로 쓸 걸 염두에 둔 모델도 있어서 마치 우주선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8년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형 극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KH-47M2 킨잘 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으로 미그 31이 쓰이는 걸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요격기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던 미그 31의 전폭기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의미인데요. 2021년 8월 24일 아미 2021에서 5천억 루블 규모의 현대화 및 신형 장비 도입 사업의 일환으로 미그 31 시리즈의 현대화 및 개수 계약을 체결했죠. 최근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미그 31 시리즈에 신형 R-74M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속도, 고도, 사거리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지만 미그 31은 미그 25와 마찬가지로 빡센 기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시피 해서 근접전에서 매우 낮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미그 31은 러시아가 주력으로 여긴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고 말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감행하면서 킨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미그 31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미그 31도 무적은 아니라 2023년 4월 27일에 무르만스크주에서 환기가 폭발 직후 추락했습니다. 미그 31은 뛰어난 요격기이자 SR-71에 비빌 수 있는 괴물 같은 힘을 자랑하는 러시아 항공우주 기술의 자랑이지만 침략 전쟁에 쓰이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이죠. 러시아의 비밀 무기를 쏘는 괴물 전투기 미그 31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